곁담의 황제 싸이는 어떤 앵콜곡을 선택했는지 들어볼까요? 아버지를 듣겠습니다. 2005년에 나왔던 노래인데 왜 이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 앵콜곡은 아니고요. 네. 공연 때 관객들이 제일 많이 우시는 노래. 그렇죠. 왜냐면 제 공연이 감동과 뭉클함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어요. 그렇죠. 예공연에서 설마 감동을 받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 감동 자리가 무방비인 거예요, 정서가. 뛰고 놀고 하다 갑자기 아버지를 딱 불렀을 때 굉장히 많이 울어요, 관객들이. 그래서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으면 저도 보다가 울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죠. 그 가수를 반대했던 아버지와 좀 오랜 기간 냉전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. 너무 안 좋아하셨고 또 집에서 하시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물려받기를 원하셨죠. 네, 사람들이네. 조금 바라셨었죠. 근데 하필이면 타이밍이 다른 노래 때 풀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에서 풀어지신 게 좀 당신 노래에서 풀어지니까 좀 약간 결국 이걸 바라셨나? 결국 이거였나? 이랬잖아요. 일찍이 낼 걸.